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는 A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성격도 무덤덤해져가지고 그렇게 설레이지는 않지만 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어요. 아, 저 너무 안 설렌 것 같아서 오늘 촬영도 그렇고 또 오랜만에 셋이서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이제 한 컷에 세 명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반갑긴 하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네, 셋이 있는 모습이.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셋이 뭉쳐서 너무 반가웠고요. 되게 많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이번에 같이 녹음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애잔하면서 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모였는데 싱가스코의 기간이 꽤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새삼스러울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새삼스럽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더 놀랍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저희가 가수가 뭐 14년 차니 이제 우리가 13인가 아무튼 그런데 지내온 시간이 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제 또 에이트의 아버지죠. 에이트 제4의 멤버 네. 방시혁 PD님 곡이고요. 이 노래가 저는 좋았던 게 예전에 심장이 없어도 그렇고 잘가을의 사랑도 그렇고 저희 노래들이 좀 발라드인데 여타 발라드랑 좀 다르게 고유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는데 이번 곡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저희 에이트 예전 노래들을 잘 아는 팬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묘하게 사랑을 잃고 난 노래 안에 심장이 없어 잘가윤의 사랑 조금씩 섞여 있어요. 섞어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 묘하게 그 음악적인 소스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고유한 에이트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가수가 부를 수 없는 곡일 것 같거든요. 다른 가수가 부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아무튼 에이트 고유의 느낌을 가진 신곡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새로 부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심장이 없어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도 저희가 이렇게 이런 저희만의 방식으로 불렀던 걸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곡만 바꾸고 저희가 불렀던 노래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저희와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해주셨던 원더키드라는 작곡가분께서 편곡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심장이 없어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네, 10년 전에 우리한테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어. 이대로 가자. 네. 이것이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아프다. 웃길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매일을 훌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크게 생각하면은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가 있고 또 오늘에 대한 큰 만족이 있는 뭔가 그런 삶의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게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하면은 서로의 음악 작업들이 또 더 잘 되고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공연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작지 않은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요즘 되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고 싶은 일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따라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좀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요즘처럼만 삶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에이트로 이렇게 모여서 나오는 건 되게 오랜만이지만 돌이켜보면은 각자 다 본인의 음악 활동을 제자리에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단지 이제 저희가 왕성하게 에이트로 활동할 때처럼 되게 잘 보이거나 드러나지는 않아서 이제 조금 찾아봐야 알 수 있는 활동들이었는데 다 본인이 바라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번 활동을 계기로 각자의 활동들도 좀 클릭 검색을 해보셔서 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에이트 음원도 그렇고 공연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각자 음악 활동들 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날 듣고 싶은 좀 장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라디오랄까요? 그런 종류의 그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좀 좋은 음악, 귀에 걸리는 음악을 좀 저장해두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뭐 곡을 또 다른 거를 어떤 거를 만들었나 아니면 그 사람 프로듀싱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찾아서 계속 이제 좀 거미줄을 치듯이 그런 식으로 찾아서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직업병인 것 같은데 사람 목소리 나오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무슨 그러니까, 직업이죠? 가수라서 목소리 듣기 그래서 인스트루멘탈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요즘엔 왜 추천 알고리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드라이빙 재즈 이런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새벽에 잠 안 올 때 뭐 이런 그 스테이션 그런 거 들으면서 음악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방법일 텐데 요즘에 지금 나오는 음악 되게 좋은데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인지 찾아보고 또 그 음악을 찾으면 그 비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또 알고리즘이 또 형성이 되니까 일단 내 귀에 걸리는 음악을 그냥 바로 찾아보는 게 저는 가장 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연관된 음악들 알게 되니까. 네, 저는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드러나지 않는 음악 활동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현의 아직은 이라는 노래 저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희가 이제 2017년에 EP 앨범을 냈었는데 이제 사이코테라피라는 앨범이고 제가 프로듀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 타이틀 She's Mine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제 백찬의 또 다이브인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노래들을 추천하고 싶네요. 옛날 노래하고 요즘 노래를 좀 같이 섞어서 듣고 있는 편인데 요즘에 나오는 뮤지션 중에 오드리라는 너무 좋아. 네네. 그래서 그분은 한국계 미국인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뮤지션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음악을 잘해서 신기해서 딱 찾아봤는데 한국 분이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한국만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분이 이번에 내셨던 모든 앨범을 좀 다 들어보시는 걸 사실 추천을 해드리고요. 옛날 노래는 제가 진짜 요즘에 좀 많이 듣는 게 에리카 바두의 Love of My Life이라는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있는데 좀 클래식이 역시 올드스 버그리스인가요? 그렇죠. 네. 네, 역시 클래식이 정말 좀 이기지 못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문세 씨의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을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어떤 뮤지션이 앞으로의 나갈 길을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번에 나온 앨범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네요. 저는 에이트의 모든 앨범을 추천하지만 그 중에서도 3집을 추천은 드립니다. 그 중에서 또 노래를 들어야 된다면 그 첫 번째 내 삶의 빛이라는 그 인트로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 트랙 불쌍한 해바라기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앨범에 넘버스라는 노래도 같이 끼워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앨범 3곡을 추리자면은 You Make Me Feel Brand New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렇게 3곡 네, 다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꼭 들으셔야 된다면 네, 3곡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뭐가 돼? 다 에이트 노래하면 내가 뭐가 돼?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죠. 네, 날씨가 많이 차였습니다. 네, 또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고 네, 새해가 이미 많이 지났죠? 네, 아무튼 조금은 늦었지만 새해 복들 많이 받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에이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만남으로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